자, 한편도 녹화를 해볼까? 한편도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 모닥불이 뭐가 들어가지? 나무하고 나뭇가지. 어, 지푸라기구나. 배고픔은 아직 괜찮고, 이 밭 만드는 재료는, 야, 이게, 이거, 지푸라기가 10개가 들어가네. 무지하게 캐가야겠네요. 자, 오늘 굶지마 요번편 한 25분가량 더 녹화를 하고요. 아이온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이온 우리 아까 곁담님이랑 저랑 둘이서 던전에 갔는데 요번에 흐슬프님까지 셋이서 저희끼리 노는 거 던전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풀이 방송인 거죠. 산딸기 여기 많어. 두 개나 있어. 이쪽은 안 왔던 곳이니까 좋아. 밭을 만드는데도 이 지푸라기가 들어가는데, 건조대 만드는데도 이 지푸라기가 적잖게 들어가고. 어? 화관, 어우, 화관 다 떨어졌구나. 또 쪼여야겠네. 지금은 이제 재료 때문에 좀 낑낑대고 막, 아유, 배고파요, 엄마. 이 보릿고기는 언제 끝나나요? 막, 이렇다고 해도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주 풍요로워질 거예요.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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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팀에서 스팀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사용자가 귀하의 방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저 들어오신 분들도 내 목소리가 들릴까?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겠죠? 안 들릴 것 같아 부득성 인풋입니다. 태연 들리나요? 아직도 그대 생각하면 눈물 나요. 가사가 뭐더라? 다음 시간에 제가 가사 완벽하게 해갖고 우리 태연 팬클럽 분들 모셔갖고 내가 그 앞에서 노래를 하다가 돌 맞고 쓰러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지푸라기 13개. 아, 그리고 꽃주원이네. 아, 인벤토리가 없어. 나무, 씨앗, 과감히 버려. 지푸라기는 지금 많이 캤으니까. 아, 요걸 생고기로 먹을까? 아, 지푸라기 들어가네. 안 돼. 안 돼. 지푸라기 지금 완전 소중해. 개구리? 아, 개구리. 빠르게 캐고 호로록 호로록. 이것도 빠르게 캐고. 아이고, 좀 우물에 있어. 그래도 역시 스타트 지점은 이런 기초 재료가 많은 곳이 많은 곳이어갖고. 근데 이 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광석지대도 뭐 금방 발견한 편이고 바로 버팔로가 있어갖고 너무 좋은 맵이야. 충분히 무난히 겨울까지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투게더에서는 뭐 가을이나 여름, 봄 이런 거는 안 생겼죠. 아직
그냥 이 뭐랄까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이 날씨랑 겨울이랑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생겼어요. 테스트 버전이 있다고요? 지금 근데 업데이트 안 돼 있죠. 후계자에는 지금 테스트 버전에서는 거인의 굴림인가 그 거인 나오지 않습니까? 야, 거인의 굴림 업데이트 되면은 아주 초보인 사람들 막 겨울 돼갖고 이 소리 나면 쟤 무슨 소리지? 내가 입김 부는 소린가? 막 이러다가 다 터지고. 아직 계절 거인들은 안 나오. 지금 왈루스만 봐도 지금 깜짝 놀래갖고 지리게 생겼는데 거인들까지 나오면 나 어떡해. 어, 배고파. 완전 배고파. 산딸기 하나 요거 캐고 좋아 돌아가자. 컴백 홈. 네, 좋아요. 40개. 꽃이 10개. 꽃 가는 길에 두 개만 더 주면은 머리에 꽃 꼽을 수 있는데, 그쵸? 꽃 꼽았습니다. 어, 꽃 하나. 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뭐, 그러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저한테 씨앗 4개가 있거든요. 어, 꽃 있다. 꽃 있어, 꽃. 자, 죽죠. 멘탈 관리 해주고요. 이번 주 내로 거인들 테스트 시작한댔으니. 네, 시작한댔으니, 네. 자, 이때를 위해서, 아이, 씨앗! 씨앗 신공! 자, 화면 빨갛게 되기만 해봐. 야, 집이 어디야? 집. 어, 멀어. 잠깐만, 어, 이렇게 되면은, 지푸라기 사실게. 지푸라기 사실게. 아이, 고기! 생고기! 아이 그래 역시 건강에는 생식이지. 자 횃불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집까지 저는 가자. 잠깐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겠죠? 아이 저 쟤네 뭐야 반딧불이도 잡아야 되는데 잠자리채로 그냥 확 낚아채야 되는데. 야 그래도 아이템들 가득 안고 집으로 기괴하는 어끈가? 아 왜 죽질 못해. 죽었죠. 죽죠. 잘 때는 그래도 안 깨는구나. 잘 때 은밀히 와갖고 이렇게 쭉쭉. 깼어. 야, 아, 자도 깨는구나. 야, 에이, 잠깐만. 아, 잠깐만. 형. 아, 형님. 잠깐만. 큰일 났다. 어떡하지. 괜찮아. 씨앗 먹어야 되는데. 아시아 신공? 그만해. 하지마. 그만하겠어. 아, 울프강! 도와줘요, 울프강! 그놈부터 빨리, 자구리. 헛! 씨아 신공. 얘는 잡자. 어쩔 수 없다.
그 버팔로는 우리 친구였지만은 어 이거 있으면 괜찮아. 어딜 됐다. 그렇지. 아 근데 버팔로 뿔이 안 나왔어. 에이, 이거 아쉬운데 버팔로 뿔이 안 나온 게. 네. 아 나왔어요? 야 그럼 부두족 족장의 모자가. 아 근데 꿀햄 만드는 거 그거 뭐뭐 들어가요? 나 우선 요그 산딸기 여기다가 캐온 거 넣어놓을게요. 똥 줍다가 죽을 뻔한 거는 진짜 처음이야. 개똥도 약이 쓸라면 없다더니 똥 줍다가 사망할 뻔했어. 꿀 한 개, 고기 두 개, 산딸기 같은 거 한 개. 산딸기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어 아니 줄 잘 맞춰갖고 헛. 에이 좀 안쪽으로 들어갔네. 헛. 야 방금 렉을 좀 경험했다. 텔레포트 했죠 뒤로. 어 깜짝 놀랐네.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피 날아갔고. 요거 수확을 하고 야 그래도 씨앗 신공 때문에 살았다. 아 이 집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여기 다 어질러놨어. 가지런히 정리하랬지. 요것도 겹쳐 놓고 이것도 이거 겹쳐지나? 안 겹쳐지죠. 가로로 놓자. 가로로. 세로로 놓으면은 되게 자리 차지하고 지저분하단 말이야. 어, 이런 잡스러운 아이템들 다 가로로 놓자. 어, 씨앗 나이스. 거미줄 하나만 주세요. 어, 거미줄은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놨는데. 거미줄 상자에 보세요. 우측에 있는 그 나무 상자들 있죠. 거기에 있을 텐데. 야 잘한다. 여러분들 잘하죠. 지금 보통 지금 4명의 플레이어가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4명 정도 있으면은 어, 계속 보릿고개 아닙니까. 이 농림식품부 장관 부두송이와 오, 토끼부 장관 우리 켰담님 그리고 그 목수 대대적으로 이제 집안 대대로 목수를 해왔던 우리 하일리사이삼님이 숲을 이제 있는대로 황폐화 시켜갖고 아주 저희는 풍족하죠. 그래도 아, 나 토끼 한 마리 잡긴 했는데 토끼 수금을 제때 안 하셨네. 여기다 넣어놔. 어, 여기 다쳤어. 이러면은 이거 오늘 저녁에 한번 거미대전을 한번 더 치러야겠는데. 거미집을 필요하면. 야, 거미집 3단 됐어요. 이거 어떡하나? 아, 안 났어. 거미줄 안 났어. 어, 도와주셈. 어, 살려주셈. 오, 다섯 마리. 야, 오, 나 좀 살려줘. 자, 자, 어. 락, 락. 거미줄 나왔다. 거미줄 3개 나왔다. 이제 뭐 난 뭔 수고. 자, 냉장고에 집어넣을 곳이야. 어, 거미줄, 아.
나도 참전한다 이것들. 이 거미 한 마리 큰 거 있는데? 거미 한 마리 있는데? 거미집도 나왔죠. 이거 거미집을 조금 아래쪽에 여기다 해놓자. 거미집을 어디다가 놓을까요? 아니 바로 여기다 놓자. 거미대전이 은근히 쏠쏠한 것 같아요. 거미대전이 은근히 쏠쏠해. 여기 있던 데다가 놓고 요것만 캐자. 양복모자 하나 만드셔. 나 또 배고파. 나 기다려. 음식물들은 다 냉장고 안에 넣어놓을게요. 야, 잘 자랐다. 야, 누가 심었니? 이 미래를 위한 플랜. 계획.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건조대는 밧줄 3개. 자, 이러려고 밥을 많이 뜯어왔지. 건조대 이런 그거는 저녁에 하자. 해 밝고 날 밝으면 하자. 이렇게 어두울 때 건조대 잘못 지었고 삐뚤빼뚤하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거미줄 두 개만 더 주세요. 거미줄 내가 안 먹었는데. 나 울포강이 먹은 건 봤는데 내가 말했던 거는 불가능. 인벤토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이 가방을 벗을 때가 됐어. 좋아. 누가 건조대를 또 만들었어. 이거 내 영역인데. 이런 것까지 남이 하면은 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냥 수염 긴 할아버지란 말이야. 잘 되고 있고. 돌멩이가 필요하네. 돌멩이만 있으면 되네. 건조대 하나 더 만들고요. 돌멩이는 아까 저희 캐릭터 갖고 많이 보시게 해왔죠. 여기도. 어? 나 분명히 많이 했는데. 있어. 여기 있어. 밭을 네 줄로 할까? 네 줄로. 그 다음에 마치 예약된 듯이 준비되어 있는 위쪽에 씨앗. 멘탈 관리하고요. 토끼도 점점 풍년이 돼가고 있죠. 야, 씨앗. 야, 저리 안 가. 이제 풀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거 말고 아래쪽으로 가서. 여기가 양봉장이구나. 근데 양봉장을 지어놓으면은 근처에 꽃이 피나요? 꽃을 저기 누가 저렇게 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양봉장 있으면 근처에 꽃이 피나? 나비를 잡아서 심으면 돼요? 멋있어. 노혼 다시 봤어요.
지금 이 철은 똥과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아까 버팔로들 근처에서 밤에 횃불 들고 시야 없는데 똥 잘못해다가 아휴, 죄 없는 버팔로 두 마리가 그냥 저희한테 쪼져 맞았죠. 멍석마리 당했죠. 미안해 버팔로팀. 어? 야 왜 심지.. 야 왜 이걸 심지를 못하냐. 굶지마에서 윌슨의 캐릭터의 식욕은 끝이 없고 같은 음식을 반복하니 또다시 그는 시청자 노은이 만든 꿀햄이 먹고 싶어졌다. 아 우선 요거만.. 어 진짜 배 금방 고파한다. 여기다가 그래도 이거 지푸라기 심을 때는 되게 집중해야 돼. 여기다 여기 그렇지 옳지 옳지. 아 좋다. 아 야 기계구만 기계야. 하, 날카롭구만. 어? 어? 야야야 어? 대각선으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야. 자 일곱 개 더. 아이 어? 이게 진로방해를 하네. 좋아. 헛! 헛! 아, 아, 어. 에이, 밑에가 대각선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갖고. 아, 그래도 뭐 좋아요. 까지 다 주고. 모자라나? 아, 모자라. 근데 이상하다. 여기 잡초 이 지푸라기들 나 있는 거 봤는데. 이것도 곳에 다 뜯어 갔구만 이거. 나도 써야 되는데. 아니 울프가 울프가 또 쪼그라들었어. 아이 배고파요. 아이 배고파요. 어. 똥 여섯 개하고 아 똥 아 똥도 필요하네. 건조되네. 밧줄 세 개. 아 밧줄 아 지푸라기 하나가 딱 모자르네. 이런데 길가에 우연히 나 있는 지푸라기들 없을까? 이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마음씨고 온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막 돈주머니 줍고 그랬잖아요. 마음씨고 온 부두송이가 지푸라기 하나 쥐어 뜯었으면 좋겠는데. 어 지푸 마음씨 저기 여기요? 아 됐어 됐어. 안 뜯어 안 뜯어. 잠깐만. 어 야 뭐 또 잔치가 벌어졌구만. 이게 뭔지 한번 먹어볼까. 순단 샌드위치 같은데. 어 근데 별로 어, 예상보다 차진 않았다. 나쁜 손, 나쁜 손. 이게 나쁜 손. 지하철이 나쁜, 빼놓는 손. 나도 모든 남성들이 꿈꿔본다는 지하철에서, 어? 나쁜 손.
근데 자동적으로 꽃이 붙긴 붙나봐. 꽃이 붙긴 붙어요. 우와, 밧줄이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건조대가 다섯 개여갖고 좀 허전했죠.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만들. 야, 아우 새! 새 때문에. 아우 쟤 안가? 여기다가 딱 맞춰갖고 오! 이 두 마리야 미안하다. 육부가 돼줘야겠어. 그리고 삼국지엔 여포. 아이 이래. 미안해요. 아, 밭을 한 8개 운영하고 싶은 이 욕심. 이 나의 끝없는 욕심. 이 귀농하고 싶은 이 욕심. 세 개 더 넣을 수 있네. 그래, 세 개 더 넣지. 넘쳐나는 토끼들을 육포로서 달래버리자. 헛! 허! 이제 대주왕만 있으면 될 텐데요, 그죠? 그러면 좀 금도 팍팍 대, 써가면서 그냥. 어? 야, 이놈! 에이, 이놈! 이거 어떡하지? 아, 저기 들어왔네? 여기에서는 얘도 이동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 호르르르 일로 와. 호르르르 일로 와. 아우 야 안 맞았어. 안 와? 안 와? 일로 안 와? 에이 내 잘못 몰랐다. 아유. 그렇지. 아 못 때렸어 못 때렸어. 손가락이 노강이어갖고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걸음. 걸음 일곱 개. 걸음 쓸 데는 없네. 그 다음에 옥수수.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왜 멘탈 관리가 안 되지? 화관 쓰고 있는데. 보자. 밭을 만드는데 지푸라기 10개 하나. 그럼 아래쪽에 돼지 마을이 있었어요. 그쪽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 배가 고프구나. 아, 씨앗 신공. 꿀냄이다. 꿀? 맛있죠. 눈알 꽃 핀다, 눈알 꽃.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우리 베이스 캠프를 지켰어. 이거 필 뻔했어. 여러분들, 자나깨나 눈알 조심. 눈알 새도 조심. 조심해야 돼요.
어? 자, 이제 모여볼까요? 지금 녹화가 엄청 됐어요. 자, 이제 모여갖고 마무리 인사를 합시다. 자, 베이스 캠프로 모이도록 해요. 야, 이거 내 잡초주, 내 지푸라기 주위, 어, 도둑놈이 누군가 했더니 이 야밤에 너였구나, 너. 어? 노온 너, 이. 내 피자 밀려가, 야, 좀. 아, 좀 찔리는 척이라도 하던가, 좀 멈추고 도망을 가던가, 그렇게 해봐, 좀. 왜 이렇게 당당해? 이따가 다 캐고, 그럼 좀 혼쭐 나게 이쪽으로 와. 아책 사서 키운 거야. 아, 그니까 어떤 때 보면은 되게 풍족한데. 어쩌, 저 위에서 캐고 있죠.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굶지마 투게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갖고 우리 하이사이삼님이 만든 방에 호은형님과 벽담님 그리고 저 보드송 하이사이삼님이 이렇게 네 명이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추천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